나오죠, 고스트 튜브. 고스트 튜브 온. 띠리, 띠리. 그는 누구인가? 난. 고스트 헌터. 시원이 왔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스트 헌터 윤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 오늘도 쌈박하게 한번 헌팅 한번 때려볼까요? 문을 닫는다. 굉장히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예, 부수경기 온. 확실히 기장이 많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가가네요. 기운이 왜 이렇게 강해졌지? 어떻게 된 거야? 좀 둘러볼게요.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천장.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가 움직여? 잠깐만요. 너무 긁는 소리 안 들렸어요? 아까 전에? 들렸을 텐데.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그대로 묶여놓은 있네요. 여긴가, 여긴가? 잠깐만. 지금 왔을 때 굉장히 되게 심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공격적이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혹시 저하고 대화가 가능하실까요? 1층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까지 왔던 이 나쁜 놈들과는 달라요. 아니요. 아무튼 저는 다릅니다.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정말로. 진정하세요. 예, 부축기 갑니다. 아까 전보다는 좀 약해졌어요. 이거 괜찮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긴가? 아니, 진짜. 느낌이 좀 달라졌다니까? 저번에 왔을 때하고? 확실히? 다시? 아, 있네. 있어. 2층 쪽. 확실히 2층 쪽만 계속.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이게? 예? 2층이 뭐예요? 2층이 뭔데 자꾸 2층에만 떠? 뭐야? 아, 닭살 돋았어. 좋아요, 네. 이거 위에 발소리 나. 누구냐? 2층에 발소리 누구냐? 내려와라. 아, 그냥 대답해. 올라가야 되잖아. 소리 난다. 공포영화 보면 이런 거 확인하다가 죽던데. 아, 숨어있지 말고 나와. 누구야, 또 재미없어. 어? 그럴 줄 알고 가져왔다. 할머니. 만약에 여기에 이 문이거든요, 문.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 사람이 감시가 됩니다. 가자. 유족! 코로나 검문 나왔습니다. 혹시 38도 이상이세요?
말소리가 들렸는데. 일단 사람 오는 건 확인됐고요. 2층에서 계속 발소리가 나가지고. 일단 영화인데 여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예, 저 진짜 아니 나 진짜 쫄렸던 게 아, 위에서 자꾸 이상하게 막 이런 거 있지. 막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 아 이거 피는 여러분들 닭피입니다. 닭피. 누가 비방하려고 여기서 닭모가지 따가지고 1층이랑 2층에다가 비방 걸어놓은 거예요. 비방. 아,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닭피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왔을 때 되게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여기 2층이 온갖 종교에 대한 비방을 다 해놔가지고 귀신이 있을까 싶은데 이 비방 정도 버티는 거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엄청난 거죠? 이쪽인 것 같아요. 맞네. 이쪽이네. 그죠? 여기 입구 라인 쪽. 여기 쪽이네. 왜 이쪽으로 들어갔을까? 왜 이쪽에 있지 또? 여기 지금 잔뜩 뭉쳐있는 건가? 어? 안녕하세요. 제가 좀 경험이 있어요. 아, 계단에서 저번에 소리 났었어? 아, 그래? 어? 아이씨, 뭐야? 문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죄송합니다. 그 하지만 저도 안전장치를 좀 해야 돼서 문지방이 좀 좀 고생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씨, 땀나. 잠깐만. 아니, 화가 안 열라고 안 여는 게 아니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살짝 열어서만 현상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 난 현상 사냥꾼이니까 보려고 그런 거지. 왜 맨날 이렇게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안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내가 뭐 무서워가지고 활짝 문 열. 이번에 활짝 열게요. 이번에. 오씨. 뭐가 움직였어? 아, 이번에 활짝 열게요. 하나, 둘, 셋!
화장대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지? 왜? 근데 왜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 2층, 아, 나 지금 형한테 너무 헷갈려. 나 누가 한 명만 정리해줄래? 1층, 그래, 알겠어. 이쪽에 소리 난 거. 2층, 지붕이 있는 거 알겠어. 여기 계단, 그래, 계단 쪽. 계단 쪽. 계단, 계단 쪽도 있거든요? 여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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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잠깐만, 형아들, 잠깐만. 한 번만 더. 아씨! 여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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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네! 좋아. 연령 테스트 할게요. 코로나 검사는 완료했으니까. 연령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아, 저 간호사 아니고요. 저는 간호사는 아닙니다. 저 공 한번 만져주세요. 오케이. 어린애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상 심령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매번 갈 때마다 심령의 존재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되게 특별한 훈련 같은 걸 많이 해요. 바로. 어? 제키. 뭐야? 아, 씨발, 바로. 야, 잠깐만. 야, 세팅이 눈앞에 됐는데? 바로 앞에?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문지만 바로 앞에. 저 땠네요. 내가 거리 측정을 완전히 완벽하게 잘못했네 지금. 아, 그래, 전자기장도 여기 바로 앞에서만 떴었어. 자, 잠시만요. 당신이 여잔지 남잔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애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이 어린애면 공을 만져주세요. 이거 혹여라도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껐다 켜볼게요, 형아들. 수능은 떴지만, 비록 떴지만, 자, 공 한번 만지세요. 만져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 공 만져주세요. 자, 좋아, 다시 해볼게요. 할머니라고 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어? 이게 더 좋은 건데? 아, 나 씨발. 아, 또 여기 바로 앞까지 왔어. 아, 세팅 코앞까지. 코앞. 자, 제가 오늘 느낌이 안 좋아서 이걸 챙겨왔었거든. 이게 뭐냐면 여기 앞에 그 원적외선이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바로 이제 소리를 알려줘요. 이렇게. Hello, welcome. 자, 보세요, 형아들. 켜볼게요. 다시 켜볼게요. On. 아, 오줌 마려워서 잠깐 나왔어요. 에이.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아니, 내가 어디 있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도망간 거 아니다. 세팅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형아들. 세팅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문. 네, 문 안 닫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문에 굉장히 집착하시네요.
루트를 보니까 이쪽에서 문까지 여기 아 여기서 문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죠? 여기서 문이 보여. 잠시만요. 그래서 문을 집착하는 건가? 네, 시끄럽습니다 조금. 안녕하세요. 자 저쪽.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하지 말래요. 네. 저 땠네요. 왜요? 지금 방금 켰는데요. 아니 지금 방금 켰다고요 할아버지. 아 2층이 할아버지 1층이 할머니인가? 할아버지 지금 내려오신 건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는 떠날 거야. 아니 할아버지 지금 이제 막 부스트박스 시작했어요. 잠깐 계세요. 나는 갈 거야. 아니 할아버지 잠깐만 계세요. 잠시만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왜 떠나시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 아니 씨, 제가 언제부터 괴롭혔어요? 언제 무슨 언제 괴롭히는 사람. 아니 한 번만 얘기하세요. 잠깐만 고스트박스를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할머니 잠시만요 할아버지. 그러면은 제 앞으로 다가와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은 저는 제가 그 네 안녕하세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 조용히 하고 있는데요. 가셨나요? 뭐야? 셀프 테마된 이분은 뭐지? 제가 그래도 이게 컨텐츠상 할머니 할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뭔가 부탁을 들어주고 뭔가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제가 유튜브 거리가 나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제가 시끄럽게 굴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그 다 가버리시면 엔딩이 안 쳐지는데요. 어쩔 수 없죠. 문을 열어야겠네요. 할머니 할아버지로 안 된다면 작기라도 집어넣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다들 들어오세요. 예. 오 좋아. 예. 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예. 자 들어와 다들. 네 다들 계세요. 네. 네 닫았어요. 네. 제가 볼 때 여기가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삶의 터전에 대한 좀 염원이나 이런 그 흔적 같은 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집을 너무 잘 지었어. 아, 솔직히 말하면 풍수지리상도 그렇고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7, 80점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가 귀신이 꼬이면 안 되니까 밖에 다 꼬여 있는 거야. 맞아. 당신들과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오늘은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이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 다 들어버릴 거야. 윤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살았던 삶에 대한 흔적 터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흔적들이 내가 들어가서 막아내려고 승질내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하나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드는데 여자가